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굴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믿지 못하여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을 구하고 난 후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다가오셔가지고서 그 기드온을 평강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주시던 그 표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은 착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를 하면은 자기가 어떤 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내가 무슨 그 능력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흔히 이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마치 그 믿음을 어떤 행사하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 이야기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나가 싸우면 되지. 근데 기드온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뭐 힘을 줘야 안 됩니까? 저 미디안 전라들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뭔가 든든한 것이 쟤들이 나를 딱 보고 첫눈에 앞도 딱 당해가지고서 와 저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뭐 보여줘야 걔들이 기가 죽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너는 별 볼 일 없어도 돼. 너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이 가 있으면 돼. 내가 일할게. 기도원이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여호와의 주가 맞을 것 같으면
그 여호와의 주 되심의 표징을 좀 보여주라. 표징을. 그 이야기는 뭐냐. 기도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기도원의 착각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장자 믿을 것 같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면은? 처음에는? 그거는 이제 믿는 척 하겠지. 그죠? 그게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것이 구약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이 40년 동안 기적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마라에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맛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맛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게 기적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같이 아니 얼마나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한번 권사님 앞뒤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도한다는 것 같으면 그거에서 뭐 말할 게 있겠어요. 근데 걔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근데 믿더라 못 믿더라 못 믿어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기적을 행하고서 믿을 것 같으면은 인간이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 믿음의 주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죽었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우리들 해가지고 아 내가 열심을 내가 각오를 해가지고 한번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 얻는 일들을 이 땅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인간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자꾸만 우리식으로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뭔가 이것을 자꾸만 해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찾아와 가지고서 내가 네하고 함께 할게.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는데 아이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어린아이가 아빠 보고서 아빠 믿어 아빠하고 같이 가 이럴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간다는 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자기 조건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이 있냐 없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뭐 아이들은 그걸 믿는다니까. 아빠가 함께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아이에게는 아빠는 신이니까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함께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이고 겁대가리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보다 큰 형아들한테 가서 집적거리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아빠가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서 자아가 생성이 되고 철 들어가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 에이, 우리 아빠 별거 없더라. 우리 아빠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게 안 믿어지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분에게 당신 나 구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본인도 그건 몰라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쉬워요. 근데 이거 안 받으면은 죽어도 계속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쉬워요. 쉬운데 그건 어떤 사람에게만 쉽냐?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쉽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내 쪽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건 언제든지 날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붙잡은 주체가 내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이 손을 놓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예수님이 내 손을 꽉 붙잡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손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을 수 놓는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 거예요. 믿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나만 믿고 가.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냐. 그 속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여호와의 주 되심을 한번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표징을 보여주죠. 보여준다. 보여줘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오늘은 안 보겠지만은 또 지나갈 것 같으면은 또 전쟁하러 가는데 기도는 또 두 번이나 또 징조 구하죠. 그죠? 양털 갖다 놔놓고 이슬이 양털에 내리면 믿고 양털에 안 돼. 꼭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이렇게 봤죠. 우리가 봤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해가시는데 창조주로서 일을 해나가세요. 창조주로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을 벗어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일을 하는 것은 무에서 무슨 일을 한다? 유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겠죠. 그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있음에서 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하시는 이 그 창조 세계의 그 메커니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저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죠. 정상적이란 말.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피조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창조주 안목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그건 기적으로 보인다, 기적으로 안 보인다. 기적도 아니겠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그렇게 창조주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뭔가 기적을 요구할 거 있다, 없다? 요구할 게 없지요. 만약에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표징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기드온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여호와의 사자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니까 묻는 거예요. 진짜 당신 여호와의 주가 맞아요? 지금 몇 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지금. 1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그죠? 지금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네하고 함께 갈게. 전쟁해. 기도를 아무리 봐도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기드온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기드온 입장에서 나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여호와의 사자로 인정할 거야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가 우상.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상.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벌써 지가 응답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런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단에 춤을 춰준다 안 춰준다? 안 춰주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뭐냐? 내가 요구되는 게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응답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뭡니까? 어디 야외 이제 야외 예배 이제 날짜 받아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철야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야외 가는 날에는 뭐 날씨가 어떻게 해달라? 비바람 부리게 해달라 그런다. 날씨 좋게 해달라 그런다. 벌써 지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좋게 해줘야 자기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비바람이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왜 비바람이 왔을까요?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가을철에 또 야외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지난번에 보면은 일주일 기도했더니까 이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요번에는 며칠 기도해야 된다. 한 달 기도하자.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라니까. 그게 기도원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속된 얘기는 몰골이 말이 아닌 거라 지금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여호와의 사자 맞아요? 진짜 맞습니까?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코판기 있다니까. 아이고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다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 보세요. 기도원하고 지금 누구 앞에서 있는가? 예수님하고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사자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된 표징을 기도원에게 보여줄 때 뭘로 보여주느냐.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재물을 살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재물이 살라질 때도 재물이 살라질 때 여호와의 사자도 날아가 버렸다니까. 몇 절인가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귀한 무게전병에 대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귀한 무게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죠. 그죠?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 참 재밌는 얘기야. 22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기도원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고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죠? 병 확 사라져버렸죠? 그죠? 사라졌죠?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나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이젠 죽어야 되네.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죽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냐?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게 무슨 구조예요, 이게? 응? 지금 이 말을 지금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기도원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앞에 나타나서 표징을 구하니까 그 표징을 뭘로 어떤 표징을 보여주느냐? 기도원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그 예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이 나온 그 태움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도 뭐 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죠. 그죠?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이쿠 나 죽었구나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내가 시험을 해서 죽었구나 했을 때 옆에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느냐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로 나타나요?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여호와 샬롬 하자 여호와 샬롬. 그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원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연한 순 같아가지고 우리도 보기에 흠모할 것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뭐 했다 그래서 없인 여기 했다 그랬죠.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모습이.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져 없어져 버렸어. 사자가 떠났다는 얘기는 불 속에 사라졌다는 얘기 쉬운 얘기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요. 이건 마치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도원이,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여호와의 샬롬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은 우상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죠. 아주 우리 생각에는 아주 유치할 정도로 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이고, 저기, 저 예수가 메시아일 것 같으면 뭐 내가 저 그런 건 뭐 믿을 필요 있겠어? 그 정도로 유치하게 왔단 말이죠. 그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뭐냐? 십자가에 그 힘없이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로 오느냐? 여호와의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평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뭐를 전하느냐? 평강을 주신다니까,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메시아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평강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지금 나타나신 분이 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샬롬이라 그러죠. 그죠?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의 하나님.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기도원에게 나타난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약식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반석에서 불이 나서 태워지고 나 가지고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뭡니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화목제물. 그죠?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하게 해준다? 화목시켜주는 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화목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평강이라고 그런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 나타나실 때 반드시 평강을 근거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그 뭐냐?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반드시 뭐를 근거로 해서 다가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화해의 손길로 펼친단 말이죠. 그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뭐로 나갑니까? 화해하러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와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러 왔었어요. 화목하러. 그죠? 화목하러 왔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와 화목하러 왔는데 이 화목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죄인이 화목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느냐면은 죄 없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러 오신 그 죄 없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분이 메시아로 보인다, 메시아로 안 보인다. 메시아로 안 보이죠. 그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기존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관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작업을. 그 깨뜨리는 작업,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우상식이 되어버리고 우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다가오실 때는 뭐냐? 우리를 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적군은 미디안 군대는 겉으로 나타난 적이고 실제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 속에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기 어려워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살기 좋을 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살기 좋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살기 좋게 해주, 나를 살기 좋게 해주는 그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몰라라 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 사고방식이 애굽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신관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먼저 애굽의 신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죠. 깨뜨려야죠. 지금 기드온도 보세요. 기드온도 애굽의 신관을 가지고서 뭐를 보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주 되심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주 되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주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나보고 믿으라 그러는데 이걸 왜 믿냐? 나를 좀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봐라 해도 우리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어요. 우리 못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호 집사님이 하나님 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전화기도를 했어. 근데 그 아침에 내가 갔거든. 내가 갔단 말이죠. 우리 박영호 집사님이 나를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 말이 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박영호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박영욱 집사님 만나면 박영욱 집사님 죽어버려. 죽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여호와의 사자들이 누구 모습으로 다가와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뭐 한다? 죽어요. 거룩과 비거룩이 만나면은 비거룩이 죽는다니까. 빛이 어둠, 빛이 있는데 어둠이 만나올 것 같으면 어둠이 빛에게 뭐가 되느냐? 상충받아 버린단 말이죠. 어? 그래서 뭐,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내 얼굴 보고서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뭐냐?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런 신은, 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법, 뭐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관들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내냐? 사람의 모습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그 사람들 여호와의 사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이 땅에 오면은 인간들에게 뭐를 받느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한다니까. 그게 이 세상 구조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건축자의 뭐다? 버린? 돌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적그리스도라 그런다고. 적그리스도.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싫다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상은 어떤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좀 이해하세요. 적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떡을 주고 출세를 주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주리실 때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서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뭘 준다 그래요? 떡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러고 권세 준다 그러고 뭐 천하만국에 모든 영광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 마귀라니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뭐냐?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이 몸뚱이 하나 있는데 이 몸뚱이 하나 챙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내 몸뚱이 유익을 주는 그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이의 유익을 주는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는 그리스도냐?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땅에서 오시면 안 돼요. 하늘의 걸 주시고 주시기로 와야지.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땅의 것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뭡니까? 땅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하늘의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의 것을 빼앗기고 하늘의 것을 주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안 그러고 싶어도 이 몸이 그런 걸 원한다. 우리 몸이. 솔직히 우리는 말로는 아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천국 좋지 하는데 눈 뜨는 거면 눈만 뜨면 우리는 그 천국보다도 뭐가 좋으냐 이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란다니까. 그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우상성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성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뭐냐? 기드온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애굽식 사고방식의 그 메시아상, 그 여호와의 상을 지금 뭐하냐?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세요. 기적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그 기적 끝에는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어떤 그 뭡니까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죄를 고발한단 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셔요. 그죠?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열심히 물 퍼내다 못 퍼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깨울 같으면 깨운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멈추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라이 이 믿음이 없는 새끼들아. 예이 못된 놈들아. 그동안에 내하고 수없이 다녔으면서도 그거 모르겠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그 하나 사건 그것만 재미가 있었지 이 사건을 일으키는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도 너희들은 뭐냐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 난리를 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 뭡니까?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걸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어요. 틀. 하나님에 대한 그 틀이 있다니까. 그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끼워 넣었을 때는 맞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내가 신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되고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인간들 상식으로 인간들이 바라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꽃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이걸 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봐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그 표징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우상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하고 나서 깨뜨리게 하고 나가지고 기도원을 통하여서 뭐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죄인됨을, 죄인됨을 깨닫고 깨달아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로 다가오느냐? 여호와 샬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호와의 샬롬은 어떤 분,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는 잘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뭐로 오냐? 평강의 하나님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뭐가 되느냐?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백날 예수 죽은 소용없다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비로소 십자가에 그 죽은 예수가 뭐가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속주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십자가에 죽은 그 구속주를 근거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냐? 평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평강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 내가 네한테 평안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샬롬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을 통해서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기도원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보고 표징을 구했을 때 그 표징을 어떤 표징을 보여주느냐?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불꽃 속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온 것으로 죽었다, 이 불꽃 속에 사라졌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를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샬롬으로 다가온다니까. 평강의 하나님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 했었어요? 정결한 제물에 희생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보시고 나가지고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젠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럼 지금도 무지개가 뜬다는 이 이야기는 노아 언약이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금 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핏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죠. 그죠? 핏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의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땅에다 뿌렸죠. 그죠? 땅에 뿌렸죠. 땅에 흘렸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누구의 피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이게 마치 노아시대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죽음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신자는 뭐냐? 맞아. 내가 사는 바탕인 이게 세상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세상을 누구 근거로서 유지시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바탕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해가는데 창조주로서 일을 해나가신다 그랬어요. 그게 창조주로서 일을 해나가신 것은 없으면서 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일을 해나가실 때는 없으면서 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기도원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믿으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일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남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해, 내가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데 다만 너는 뭐냐? 내가 하는 이 일에 너희들은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도원이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만 뭐 하라는 거냐면 자기 뭐를 달라고 시 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냐? 네 능력 없어도 돼. 너는 네 능력 없어도 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군사를 많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그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도원의 생각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죠. 기도원은 뭐냐? 군사를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 전쟁은 너희들 방식의 전쟁이 아니고 창조주 방식의 전쟁이니까 창조주 방식의 전쟁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식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때에 전쟁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전쟁하는 창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식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엇을 했어요? 항아리에 횃불 깨뜨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항아리에 횃불을 깨뜨리는 전쟁을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빛으로. 지금 이해돼요? 항아리 속에 빛을 가둬놨잖아요. 그 빛이 이 항아리가 깨질 때 뭘 나타납니까? 빛이 비춰져서 어둠을 밝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뭐냐? 어둠과 빛의 전쟁이지 인간들끼리 이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전쟁을 우리가 흔히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싸움의 방식으로 무기로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계속해서 자기에게서 뭔가 힘을 가지고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기도원이 알고 있는 그 그릇된 하나님관을 교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기도원이 당신이 여호와의 주대심의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 표징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때 뭐 하느냐?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르고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라질 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살라지는 모습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건들을 전개를 시켜줄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그 사건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착각이라니까. 하나님 요구는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줘도 너희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본다 안 본다? 기적을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자꾸 원합니까? 어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평범함이 기적을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 사사기서를 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만은 어떤 사사들은 내용이 많이 있고 그 사사들의 그 스토리가 많이 있고 어떤 사사들은 달랑 한 줄에 딱 기록된 것이 있어요. 한 줄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원 같이 말이죠. 뭔가 내용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성경은 뭐냐? 사사들이 기름은 이름은 있으되 그 사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사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로한 사사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갔단 얘기예요. 기록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시달렸단 얘기죠. 많이 시달렸단 얘기죠. 여러분들 많이 시달리는 게 좋아요? 안 시달리는 게 좋아요? 안 시달리는 게 좋겠죠? 이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안 시달리면은 그 이름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겠지요. 많이 시달려야 이름이 남는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영웅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영웅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들이 영웅으로 우리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그 사람은 숱한 어떤 뭡니까? 산전수를 겪게 되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뭘 하냐? 영웅을 취급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이름 하나 달랑 남기고 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 이름 하나 달랑 남기고 갔냐? 한 것도 없이. 그만큼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도 자꾸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들이 이게 자꾸만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우상성들, 즉 그릇된 하나님관을 깨뜨리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고 그들이 적군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이방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치느냐? 이스라엘을 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식으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을 치는 이 하나님을 감지한다 못한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느냐? 도리어 저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는 하나님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러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도와줘서 저 이방 민족 죽이세요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잘못한 것이 잘못된 하나님관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를 섬기게 되느냐? 우상식으로 섬기게 된다니까. 애굽식으로 섬기게 된다니까. 그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구약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 지금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기도원처럼 와가지고 묻는다니까. 예, 당신이 무슨 여호와의 사사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잘 듣는 소리. 복음 전하는데 왜 교회 그랬죠? 마냐. 이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 전하면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관이에요. 그럼 결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고방식을 뭐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많고 말이죠. 크고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은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회 작습니다 할 것 같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뭔 얘기 그래요? 에이, 그 복음 전 그래 그 숫자 가지고서 무슨 복음 전한다 그랬냐?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숫자 많은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은 대로. 왜? 그들의 눈에는 숫자 많은 것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했다? 커졌다 그러지요. 그게 결국 뭐냐? 우상적 하나님을 가지고 있거든. 우상적 하나님을. 그게 저 우리도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관이 이게 깨어지지 않고 이 체인지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계속 우리는 뭐냐? 시험 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시험 든다니까. 응?
제가 만약에 뭡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상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맨날 복음 전하고 나가지고 뭐를 하느냐? 복음에 대한 그 반응들을, 좋은 반응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그 복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 많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 안 올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시험 들겠죠? 불타오나겠죠? 이거 백날 해봐야 계획 안 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로한 그 사고 자체가 그 뭐냐? 내게 우상성이란 말이죠. 우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우상성,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성들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그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오겠죠. 불만이 터져나오겠죠. 그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그 뭐냐? 봐라 임마. 그러니까 네가 죄인 아이가 이게 고발당한다니까. 지금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일을 해주시지 않아요. 일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을 해주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죄인을 모른다니까. 내가 죄인을 고발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아, 저 여호와를 따라가면, 저 하나님 쫓아가면은 열 가지 재앙,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 저 하나님 따라갈 것 같으면 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 한다? 보호해 줄 것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딱 나가, 홍해 딱,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쪽지기 시작하죠. 그들 속에 있는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상을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상은 뭐냐? 자기 몸뚱이에게 유익을 주는 그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이 고달픈 쪽으로 막 굴려버리는 거예요. 몸이 고달픈 쪽으로. 그러니까 몸이 고달플 때마다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그 결국 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느냐? 몸뚱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뚱이로.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혈병 여자처럼 뭐가 쏟아진다?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언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까? 내 육신이 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가 원망이 나오잖아요. 편해보세요. 원망 안 나온다니까. 고맙습니다. 나오죠. 근데 우린 그 거짓에 쏟고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냐?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 자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평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당장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이 평안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몸뚱이 고달프지 않는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몸뚱이 고달프지 않는 그 평안을 추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몸뚱이 편한 걸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사고들을 뽑아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를 붙잡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붙잡혀 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잘 갔다 와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에게 잘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포로 잡혀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지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실 것 같으면 절대 재앙이 안 닥친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뭐로 되고 이단이 돼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작살 내려고 지금 그렇게 의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와가지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다,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냐? 하나님을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수호신으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용의 대상이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간에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냐?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그 바벨론까지 가서 비로소 뭐 아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언제 가장 좋은지 아세요?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간다니까. 가장 믿음이 나쁠 때가 언제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염려 없어요 할 때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니까. 그게 우리 몸뚱이가 그렇다니까, 몸뚱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자꾸 뭐 하느냐? 학대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괴롭히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고달픔이 없었을 것 같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몸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몸 고달픈 걸 뭐 해달라? 해결해달라 그러잖아요. 해결시켜 놓으니까 하나님 찾더라 안 찾더라? 하나님 안 찾잖아요. 결국 몸뚱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우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식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원함과 다른 방식으로 자꾸 우리를 간섭해 간다니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달리 고난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이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냐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런데 그걸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냐 말이죠. 축복을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교정을 당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안목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안목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도 지금 우리의 실존들을 이 기도원을 투사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구나. 그럼 그 기도원이 결국 누구 모습이냐?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상, 메시아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메시아상은 뭐냐? 기도원처럼 능력 있고 말이야 힘 있는 모습. 에?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 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너 나 믿지? 예. 그러니까 네 힘 없어도 돼. 너는 아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너는 마른 막대기 같아도 괜찮은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함께 하잖아요. 그렇지. 함께 하니까 나를 좀 뭐가 보여줘야 될 거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를 이거 뭐 좀 보여줘야 될 거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울산 목양교회가 만 명 2만 명 모여야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 뭐냐?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여도 돼. 괜찮아.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이거.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나에게 복인 것이 복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자체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문제 없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이게 요원한 얘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됐잖아요. 전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면 됐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면 됐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안 죽어야지 이런다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생 깨뜨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응? 금강석 같이 말이죠. 우리는 이게 단단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왕관 것들을 어떻게 하냐 깨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깨는 식, 깨뜨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깨뜨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고분고분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럴 때 죄가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봐라 이놈아, 너 그래서 죄인이야. 그런 죄인이 고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위해 가지고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그 예수를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인일 같으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뭐로 다냐? 여호와 샬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평강으로 다가온다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고 살려주는 것은 결국 누구냐?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평강인 줄 알고 있으나, 여호와의 샬롬인 걸 알고 있으나, 그게 지금 우리는 현재 여호와의 샬롬으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원같이 늘 내 몸에서 여호와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에게는 아무 흔적이 없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좀 깨달아져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